있잖아. 나는 있잖아. 나는 솔직히 나는 원래 누나가 일하기 이제 아프고 난막뭐 기술을 배울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시추들을 내가 키우자고 하면서 미용실 가서 돈 드는 것도 좀 아깝고 내 새끼나 내가 깎고 싶어서 사실 학원을 다녔어. 미용학원. 그 자격증이 있어. 근데 한번 깎아보고 애들 있잖아. 살을 밀어갖고 그때부터 내가 안 깎는 거야. 그거 누나 있잖아. 내한테 5분만 배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평생 그 일을 하지만 배운 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계속 내 개를 위해서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훈련사라는 사람들은 배운 걸로 훈련만 시키는 사람이잖아. 개를 좋아해서 배웠더라도 그 배운 게 다란 말이야. 나는 내 개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키우면서 공부를 하니까 사실은 개털 미는 것도 미용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 없는데. 네가 이제 노하우로 배운 거구나. 근데 이게 어떤, 최초처럼. 근데 어떠냐면, 이제 근데 미용이라는 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부터 나는 배운 거잖아, 미리. 그 여자친구는 미용을 배우러 갔고 미용사란 말이야. 근데 걔가 학원에서 배운 것보다 내가 안 배워도 더 많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화가 나서 누나랑 닮았어, 걔가. 진짜? 누나랑 되게 닮았어. 그러니까 누나가 내 옛날 20몇 년 전에 여자친구랑 되게 닮았거든. 진짜? 그리고 10년 전에 여자친구랑도 닮았어. 어떻게 하는 목소리가 거고. 똑같아. 아니, 걔랑 목소리가 똑같아. 목소리가. 그러니까 술도 걔도 엄청 좋아하거든. 걔도 걔 엄청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하여튼 걔랑도 좀 많이 닮았는데 이제 애들이 미용을 배우니까 내가 걔를 너무 좀 그때는 개빠지 완전히. 지금 개빠는 아니지. 이제 냉정하게 보는데 그래서 너무 그거 할거 아니야. 외국에서 걔가 왔는데 미용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친구 화가 난 거야. 지금 미용학원 다니고 있고 배우는데 나는 미용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네가 해봐 이란다고 딱. 근데 내가 안 해볼 수는 없잖아. 그냥. 줘봐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하니까 나도 처음 해봤는데 애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도 신들린 가위라는 미용사가 또 데리고 있었거든. 걔도 이제 너무 열받는 거야 걔가. 왜냐면 내일 대회를 나갈 건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하니까 화가 났나 봐. 해보세요 이러더라고. 왜? 걔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맞지만 미용사가 아니잖아. 해보세요 했는데 하니까 내가 기가 팍 죽는 거야. 그러니까 형은 뭐 천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딱 대놓고. 감각이 있다고. 왜냐면 뭘 해도 흉내가 아니고 정말 잘해버리니까 처음 하는 것도 천재예요 이야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걔를 만져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나가 미용하다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인형을 가지고 하는 거랑 살아있는 거 다른 게 다르잖아. 근데 살아있는 걸 매일 혼자서 해봤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강아지는 내 손으로 깎아주고. 왜냐면 내가 한 번은 우리 강아지가 그 미용사가 때리는 걸 봤어. 때리더만. 네, 이야기해 줄게. 미용사 때리. 제가 내가 있었던 일이 나를 실제로 봤어. 아니 우리 직원하고 그냥 나한테 말해 죽을 뻔했지. 우리 직원하고 어느 착 걸린 거야. 내가 잘 아는 미용 샵에 갔어. 거기는 갔는데 우리 차에 앉아 있었지. 앉아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형님 저기 보세요 이래. 왜? 이러니까 개를 발로 차요 이란다고. 근데 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이야. 그리고 통유리로 돼서 밖에서 다 보여. 근데 밑에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개가 무니까 요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넣어서 밑에는 세팅이 돼 있단 말이야. 밑에서 발로 차는 거야. 걔 깜짝 놀랐어. 야 엄청 놀랐어. 근데 그러면 어떤 인생이냐. 걔가 그 전까지 미용을 잘하던 애라도 다른데 미용 가잖아? 물어보네. 왜냐하면 때릴까봐 미리. 그러니까는 우리 뚱이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뚱이였어. 우리 뚱이가 얼굴을 조금 민감해. 시추 같은 경우 여기 동글동글하게 깎아줘야 되잖아. 동그랗게 했고 귀는 이렇게 중학생 머리. 시추들의 그 미용이 딱 정해진 그 시추들 미용이 있어. 지금은 그냥 귀찮아서 다 밀박해버리는데 여기 동그랗게 말고 요렇게 찐데 그거 하려면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이제 커팅을 친단 말이야. 우뚱 계속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도 찌를 수도 있단 말이야. 다른 게 잘 얌전 걔들이 다 얌전하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하게. 근데 우리 나나나 장군이는 그나마 가만히 있는데 우뚱이가 좀 이러니까 어머 세상에 요걸 내가 얼굴을 때리더만. 근데 때리면 이제 그 더 싫어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기가 죽잖아. 이제 기가 센 개들은 그 사람하고 난리가 나버리지. 근데 보통은 그 사람들이 많이 때려봐서 걔가 기가 죽는단 말이야. 근데 이 개가 한번 당해보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미리 물어. 덩그리고. 우리 뚱이는 물지는 않았는데 이미 겁을 먹어. 그렇게. 그러니까 얼굴 자체 손만 대면 막 치러갖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애비인 거야. 강한 놈은 이미 간을 봐. 가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으르렁거려봐.
겁을 먹으면 물어버려. 근데 겁을 안 내면 때리면 포기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센 놈은 끝까지 싸우겠지. 근데 뚱이처럼 그냥 그렇게 졸이는 거지. 그렇지. 베트남에 있으니까 지금도 내가 얼굴 녹으면 아이고 이쁘다. 얼굴만 하면 똑똑 이래. 그러니까 애기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내가 씨발 그래갖고 내가 해주고 만다. 근데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내가 이제 미용사들이 3년 4년이 돼도 걔를 피부를 째먹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내한테 5분을 배우면 한 번도 상처를 안 내는데 어떻게 3년에도 상처를 내냐. 그러면 손이 안 걸려. 아니 다시 가르쳐준단 말이야 내가. 특히 발가락 이 발톱 사이에 그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많은 미용사를 만나보면 아무래도 상처가 안 나. 그냥 이제 어차피 우리 애들 죽고 나서 이제는 뭐 우리 애들 뭐 우리 뚱이야 우리 선생님 잘 깎아주는 사람이 있어. 우리 뚱이 또 너무 예뻐하고 우리 장군이 나나 죽을 때도 너무 울고 있던 원장님이 있는데 지금 그냥 쟤 하나니까 그냥 한 번 주고 말지 이러는데 내가 왜 그걸 배웠냐면 어느 날 이제 이게 법이 바뀌었어. 옛날에 돈만 있으면 애견 샵을 차릴 수가 있었고 다 됐는데 이게 요즘 자격증 있어야지만 그 샵을 운영할 수 있잖아. 근데 누나가 사실은 10년 전부터 나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유치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요즘 강남에 혼자 사는 혼족들이 많잖아. 그럼 강아지 다 키우잖아. 얘네들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10년 동안 니도 마찬가지지만 여행을 뭐 못 가잖냐. 저 애들 때문에. 그럼 못 가. 아 이제 가까운 데 가서 하룻밤 자도 막, 막 아우 나야 막 여행을 왔는데도 막 괜히 불편하고 그런 게 있다. 그런 것처럼 타가소 같은 걸 내가 하려고 그랬어. 내가 여행 갔다 오든 어쨌든 간에 내가 맡아주는 거. 선자리랑 호텔이랑 옛날 타가소 같은 그치. 거를 내가 이제 좀 집을 좀 큰 거 얻어서 집이지 그러니까는 샵이 아니라.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몸도 아프고 그래갖고 아 차라리 아이들을 여행 가는 아이들이나 뭐 이제 뭐 밤에 일하는 우리 쪽에는 밤에 일하는 애들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분리불안증 같은 애들도 있고 하면 맡겨놓고 가는 거야. 나는 그런 차별 저주 없다고 하면 카메라를 보고 땡겨서.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왜냐면 이것도 쓸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샵을 하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자격증이 필요하더라고. 자격증 필요 없어. 아니 그때 당시는 아니 자격증은 필요 없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애견 유치원도 하고 호텔도 하고 지금 같이 하거든. 그게 이제 삼계라는 동네는 대학생도 많지만 누나 말한 것처럼 뺑 둘러서 모텔이고 뺑 둘러서 술집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맡긴 애들 많거든. 전 이제 내외동에도 하고 장류에도 하는데 이제 김해 세 군데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아기가.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요즘에 뭐냐면 시설적인 거 있잖아. 카페랑 겸하면 카페랑 그 공간이 완전히 분리돼서 다 막아야 돼. 근데 뭐 그리고 요즘은 개카페고 애견 카페고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조금 경쟁력에선 딸리고. 근데 그것도 전문직 가보면 제일 문제가 전문직이 너무 없는 게 뭐 그런 너무 것도 문제야 있고, 사실. 근데 나는 이제 아이고 내가 어차피 내 이 일을 안 할 거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놀 수는 없으면. 그래서 내가 좀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을 좋아해서 남의 아이들을 저기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더니 솔직히 말할게 참 내 강아지니까 키우는 거야. 내 강아지니까 안고 내 강아지니까 똥이 덜 더러운데 역시 남의 강아지는 말 안 들어. 그게 내 새끼랑 남의 새끼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남의 새끼를 보려면 그게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걔 좋아한다고 할 수는 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내가 걔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내가 뭐 우리 뚱이 장군이 나나 키운 것처럼 안 되더라고. 내가 내 친구가 푸들 두 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자가 중국 가서 2주를 데리고 있었다. 얘네들은 그냥 우리가 내 집이 지 집이 아니잖아. 우리 애들이 어차피 우리 엄마고 우리 집이니까 얌전해. 근데 얘네들은 지네 집 있다가 우리 집 왔잖아. 내가 너무 신경 써주고 해도 얘네들은 그냥 엄마가 버렸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린이집 내가 했다 했잖아. 그게 뭐냐면 나 다물려가지고 난리도 애기들 그 있잖아 돌봐주면 우리가 30분 정도 놀기가 놀 수 있는 30분이 넘으면 사람도 힘들잖아. 애기도 계속 놀아.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근데 우리는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기가 30명이든 100명이든 애기들끼리 놀게 하고 우리가 지켜봐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놀아주는 게 미래의 애들 성장할 때 내일 그리고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얘한테 어떤 인생을 줄 건지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걔는 그런 걸 생각하는 데가 없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교육 철학을 가지고 가는 데가 많이 없겠지만 특히 걔들은 더 그런 것 같아. 이 걔가 내가 이렇게 가르쳤을 때 1년 뒤에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성? 개성? 어떤 개성을 가질지 그게 내 고민을 안 하고 가르치는 것 같아. 얘네들은 이 강아지가 이렇게 무는 건데 어디 갔지? 강아지가 어머 자기를 처음에는 나도 어차피 술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밤에는 나를 있잖아 공격을 하더라니까. 응, 이거 있어. 내 여자친구가 옛날에 이제 자기 개가 엄마를 엄마를 되게 후들이 이렇게 봐. 후들이야. 멍까지 다 들었네. 멍든 정도가 아니지. 너 이거 봐. 이렇게 물린 거야. 손가락 자체부터. 누구기한테? 그때 맡아준. 맡아준 후들, 토이 후들. 후들이 난 이렇게 싸나온 줄 몰랐어. 후들이 좀 그런 개가 많아. 눈 자빠진 거고. 나 있잖아. 나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긁힌 게 아니야. 이거 후들이 이렇게 물린 거야 나. 이거는 이제 물리자마자 그리고 이거는 자고 일어났다는 이렇게 된 거야. 야 세게 물었네. 응? 이렇게 물린 거야. 그래갖고 이거는 애플이한테 물린 거야. 입술을 물려 그래. 뽀뽀하다가. 걔 왜 뽀뽀를 해? 아니 내가 이제 술 한 잔 먹고 내 시줄은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 애플이 강아지는 아무리 시줄해도 애플이가 주인이잖아. 근데 나는 우리 뚱이는 맨날 뽀뽀하고 기잡고도 뚱이 절대 나를 안 물거든. 근데 술 한 잔 먹은 데다가 얘는 싫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기잡고 빡 이러다가 뭔가 걔 놀란 거야. 입술이 찢어진 거야. 그게 놀란 거야. 근데 나는 화를 안 냈어. 친구가 여기 있어. 여자친구인데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었거든. 근데 머리를 올리잖아. 얼굴이 완전 달라. 걔가 볼 때도 자기 주인인데 주인으로 안 보이나 봐. 갑자기 짖어. 머리 들면 막 짖는 거야. 남인 줄 알고. 걔 머리 빨리 내려라 이러거든. 근데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파상꾼 죽사 맞아라 뭐 그런 거. 나 그냥 용고 하나 빠르고 말했어. 친구가 이런 것도 있어. 서울에 갔는데 좀 외로워서 친구께란 말을 키웠어. 매일 이제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 근데 술 먹고 와서 고기를 사온 거야. 어릴 때부터 키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술 먹으면 좀 애가 기운이 올라. 걔 좀 되게 별나거든. 그래서 나는 나중에 누나 저번에 캐나다 가는 거는 너 얘기 대충 들었겠지만 이제 누나는 뭐 이제 일 때문에 가는 거잖아. 이제 길게 있으면 한 2년 정도 있어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아마 겨울에는 잠깐 나올 수는 있어. 지진도 정리해야 되고 어차피 뚱이를 내가 만약 가까운 일본을 갔으면 뚱이 데리고 갔을 거야. 근데 데리고 가기 힘들어. 근데 캐나다는 힘들어. 근데 일본도 힘들어. 근데 뭐 기간 6개월이야. 검역소 6개월도 해야 돼.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6개월 어떻게 남에서 맡겨. 그래서 아니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 일본에서 걔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거든. 왜냐면 걔가 사람 무는 거야. 불테리어가 5살까지 교육을 시켰는데도 물어. 출장도 해보고 유명한 훈련소 다 맡겨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집으로 왔거든. 근데 우리 집에 왔는데 일본이 교육을 훨씬 잘 시키다 봐. 시스템이 좋아. 근데 안 되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일주일 만에 교육을 해서 대회 나가서 1등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내한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따로 틀리겠지만 아무튼 나는 지금 캐나다까지 우리 뚱이 데리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 누나가 이제 이번에 3개월 뒤에 나오면 이제 만약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나오면 2년 정도 있으면 뭐 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 그때 50이다는데 그러면 너가 이제 한국에서는 뭔가 좀 자리 잡고 이제 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나는 막말로 네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좀 되면 나는 뭐 어떻게 또 너 내가 우리가 인연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내가 강남이 아니면 어디든 간에 나도 강아지 조금만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나도 뭐 분양하고 뭐 새끼 까가지고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내가 있잖아 걔를 키우는 건 제일 불편한 건 그거였어. 좀 애를 맡겨놓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믿고 맡겨놓고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 또 솔직히 말하면 금전적인 부담도 어마어마해. 근데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금전적인 부담도 없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는데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어. 걔를 너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심지어 외국에서 대회 나가서 상을 받은 사람도 만나보면 와 걔를 정말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걔를 다룰 줄을 몰라. 아예 걔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담도 크고 또 막말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그게 없는 거야. 애를 그냥 막말로 막 패키지 안에다 가둬놓고 키우는 거. 뭐 가둬놓으면 그거 뭐 맡긴들 막말 우리 집에다 그냥 내버려놓고 똥 아무 때나 싸든 지랄하든 일주일이고 뭐 또 아무 때나 밥은야 이미 먹겠다. 진짜 우리 집에 두고 나면 이제 야 돈 주고 맡겼는데 뭐 알지 이만한
거기다 쳐봐가지고. 그렇지, 스트레스 받지 엄청. 그거는 안 맡기는 일만 못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분 좋으냐면 어린이집 할 때 그렇고 걔를 유치원 할 때도 그렇게 뭐냐면 애기가 아침에 오잖아. 그 그러면 오면 선생님하고 달려오면 엄마도 안 돌아보고 와. 어린이집 할 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걔들도 있잖아. 유치원에 맡길 때 엄마가 있는데도 막 안으로 선생님 보고 반갑다 뛰어들어올 때 있잖아. 그게 기분이 되게 좋거든. 엄마들도 좋아하고. 지금 우리 똥이가 지금 9살인데 지금까지 태어나갖고 나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그럼 내가 군에도 어디 나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야. 이번이 처음이야. 근데 아까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우리 똥이가 워낙 괜찮네. 좋아. 야 이런 거 영상 좀 찍어가지고 좀 올려. 괜찮잖아. 엄청 나쁘지 않지. 여기도 자주 왔는데 와도 이렇게 안 찍게 되더라고. 예, 여긴 진주요. 여기서 금산까지 2시간인데요. 차판 잡았고 이제 올라갈 거요. 출발하면서 전화 드릴게요. 아까 전화 안 받으셔갖고요. 우리 인삼바다 수환자님은 온 지금 이제 인삼 농사도 지으시고 오. 인삼 그 인삼 박사셔. 그러니까 인삼 그 직거래도 하시는 분인데 오. 또 이제 취미로 라이더 하시는 분이야. 라이더를 즐기시고 마트 갔다 와시오. 아유 충청도 사투리라고 그냥 충북보다 더야 더 시골이라 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올라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여 진주께요. 여기 한번 보셔요. 여 진주 무슨 못이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또 인사님 보고 가야지요. 나가 섭섭하지요. 여러분 이제 커피 오면 일단 저는 방종을 할게요. 방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저녁에 우리 인삼파라 수단장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저녁에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말하기가 조금 이제 힘들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또 많은 피해를 입으시니까. 아따 또랑이 널벌거리는구만. 아이고 그 시골말을 계속 쓰고 그려요. 알았슈. 자 일단 여기서 방종하고 제가 금산 가는 길에 또 한번 여러분과 같이 소통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이쪽으로 가야지. 지금까지 우리 여기 멍멍이 삼촌의 교감 반려견 미디어. 반려견 멍멍이 삼촌의 반려견 교감 미디어 14자입니다. 14자 우리 성이 어떻게 되죠? 박 우리 박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강마리가 간다의 강마리입니다. 우리 오늘 만났고요. 우리 오늘 박 대표님 너무 멋있어요. 상남자세요. 여러분 많은 구독도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멍멍이 삼촌의 그 채널로 오셔서 한번 실방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즐기고 해요. 또 저는 여기서 또 뵐게요. 빠이빠이. 안녕. 그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너는 여자들은 누나는 이제 보면 나는 왜 카메라 파일을 쓰냐면 일로 와요.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났을 때 되니까 햇빛이 너무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그래.